유 팀장님 때문에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어떻게 너한테도 말을 안 하냐? 정석배 씨, 연예인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점장님이 헤어졌다고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 누나. 제가 언제부터 점장님 좋아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게 언젠지. 아니, 점장님. 우리 편의점에서 이번 이벤트 뭐였어? 아니, 갑자기. 아, 그렇게 오케이. 바스트로? 아니, 점장님. 우리 편의점에서 이벤트 또 열린다면서요. 왜 또 말 안 해줬어요? 야, 내가 지금 딱 얘기를 해주려고 했지.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편의점 음식을 먹으면서 편의점 샛별이 그 본방사수 하는 장면을 촬영을 해서 인증을 하면 끝. 우리 사인이 담긴 경품들도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이 집 이벤트 맛집이네? 매운맛 알바생과 순한맛 점장의 24시간 예측 불허 코믹 로맨스. 본방사수하고 이벤트도 참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진짜? 야, 그거 봐봐. 아, 나 좀 보게. 아, 빨리. 이나마 연주씨 라면 사리 넣는 거 싫어하잖아. 마지막 식사는 대현씨 취향으로 먹어주고 싶었어.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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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do it! 팀장님 안 나오셨어. 별볼 없는 점장 때문에 저러는 거야? 저는 또 어떻게 아시고. 지인이 나타 나쁘랬어 지금. 아까 취직한다는 것도 먹고. 의전 업무라고 말고 된다. 뭐라고 민원이 접수됐다고? 웬만하면 합의하고 끝내. 네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죄인이야? 우리 집으로 가자. 정색별,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점장님이 말한 방법이 이거였어요? 유 팀장님 때문에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어떻게 너한테도 말을 안 하냐? 정석배 씨, 연예인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점장님이 헤어졌다고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 대현아. 제가 언제부터 점장님 좋아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게 언젠지.